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꽁트라고 합니다. 즐거운 관람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밤샘 작업을 하고 누가 쓰러져 팬이야? 자고 있던 나. 계정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나 친구가 파렴치한 오고 손이 있어. 그를 빨리 흔들어 일어나. 깨운다. 급하게 친구들이 친구들이 오기로 했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건데. 오고 있어. 집들이 오기로 했어. 이사 온지 2년 반이 됐는데 뭔 집들이야 집에서. 아주 얼척이 없을 오고 수밖에 있어. 없다. 대신 내가 용돈도 두둑히 챙겨줄게. 8시까지만 나가 있으면 돼. 갑작스럽게 잡힌 약속이니만큼 특별 보상금을 챙겨준다는 꽤나 강한 딜이 들어온다. 아니, 주말에 아이 없이 집 밖에서 놀수 있게 용돈도 주고 애기도 봐준다는데 이걸 거절할 수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만약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 유부남이고 이 조건을 거절할 수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간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꺼져달라고 하니 대충 집은 반팔, 대충 집은 바지, 대충 집은 자켓을 걸쳐주고 산뜻한 발걸음을 해문 밖으로 꺼져주도록 한다. 아마 이첫 걸음 내딛는 순간의 기쁨만 놓고 보자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보다도 기분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집 밖에 나오자마자 오늘 뭐 할지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작지만 알찬 뇌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대망의 용돈 봉투를 여러 번 야! 뭐냐면! 너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며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어떻게 살펴봐도 세종대왕님이 한 에이... 분뿐이시다. 이래봬도 난 한국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보단 두 분을, 두 분보단 세 분을 뵙고 싶었는데 뭐 아무튼 치밀하게도 내가 나가자마자 강제 락을 걸어놓은 상태인 것 같으니 일단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만 원으로 대체 뭐라며 시간을 때우지 싶던 찰나 그치! 누가 야 너 요즘 헬스 안 나가나 보다 라고 물어보면 에이, 이 시국에 무슨 헬스장을 가 라는 정신승리 싹 가능한 핑계를 대며 안 가고 미루던 헬스장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꾸준히 나가보도록 하는 거다. 오랜만에 온 만큼 몸풀기를 철저히 해준 뒤 역시 첫 번째 운동은 벤치프레스지. 시작은 빈봉으로 가볍게 가져가 자고 있던 대용군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워준다. 실패다. 생각해보니 운동을 약 2년여간 쉰 현재 내 몸 상태는 미쉐린에서 지방으로 혁신적 진화를 이루어냈고 일단 몸뚱아리를 가지고 빈봉을 들려하니 내가 조상님이어도 빈봉 무게를 들어줄 리가 있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기회에 유산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자. 실패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식물의 빙의에 광합성을 하다 보니 이거야 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싶어 근처 편의점을 찾아 홀리듯이 들어와 버렸다. 편의점 국룰 세트인 육개장. 어 뭐야 이거 큰 사발이네. 배운 사람들은 큰 사발 말고 작은 사발을 찾는다. 이어서 참치마요를 참치마요. 근데 이번 주에 먹어야 하는 전주비빔은 없어 보이니 아쉬운 대로 위쪽에 있는 샌드위치로 참아주도록 한다. 오 잠깐만. 집 나온 지 1시간 만에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절반을 써버리면 오늘 하루 남아있는 시간이 암담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김밥집에서 1500원 하는 해자김밥을 두 줄 포장해와 줄임배를 달래줬다. 배도 채웠겠다. 다시 힘좀 써보러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는 코인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마이크 콘 커버를 씌워준 뒤 음질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서야 오늘 부를 노래를 찾고 예약을 해준다. 연속으로 4곡을 조지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수중에 남아있는 건 이 꼬깃꼬깃 접힌 5천원 한 장뿐. 방금 이 인간은 4곡에 2천원을 태워버림으로써 남은 8시간을 5천원으로 버텨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뭐 고통받는 건 미래의 나지 현재의 내가 아니니까. 정신. 이 5천원으로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었다. 역시 PC방이다. 뭐니뭐니 해도 PC방이다. 기억을 더듬어 바야흐로 2005년 옛날 초딩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PC방의 동네 형들 따라가서 게임하는 것만 지켜봐도 서너 시간은 우습게 흘러갔고 심지어 직접 게임을 하면 PC방에서의 1시간이 바깥 세상의 10시간과 등가 교환이 되는 기적을 다들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PC방은 시간을 보냄에 있어선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 진짜. 이제 개소리도 바닥났는데 엘리베이터는 하필 이 타이밍에 고장났어 진짜. 종아리 알통에서 병아리가 부하기 직전에 느낌이 들 정도에 다다라서야 드디어 도착한 PC방. 일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풀풀 풍기는 어지러지란 담배 연기를 마시니 학창시절 PTSD가 시겨울 것 같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좋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착석하려는데 전원키가 어딨지? 컴퓨터 키는 전원은 당연히 발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의자를 빼 밑에 고개를 쑤셔 넣어보니 애타게 찾는 전원은 없고 냄새나는 발이 수줍게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렇게 알바생한테 키는 방법을 묻고 나서야 전원을 킬 수가 있었는데 컴퓨터란 건 자고로 발꾸락으로 전원 켜는 맛인데 요즘 PC방 사장님들은 그걸 잘 모르는 모양이다. 아무튼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니 뭔가 회원가입이 필수인 것 같아 보이니 회원가입을 서둘러 해주도록 한다. 나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저렇게 가입해두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에, 조선에서 온 이즈리얼이요 하면 나름 빵 터지던 개그 코드였는데 지금도 되는지 궁금하니 직접 한번 해보려 한다. Nope. 안 되네. 일단 전재산 5천원을 쏟아부어 5시간을 충전해오긴 했는데 사실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옛날처럼 무지성으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가 걱정. 어?
내가 꿈이라도 꾼 걸까? 햇빛 쨍쨍하던 하늘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시간은 2시간 남짓. 밤바람을 맞으며 남은 2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곰곰이 생각해보던 중 문득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운동을 바로 포기해버린 게 너무 좆밥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속으로 뛸까 말까 라는 주제로 꽃잎 코카콜라를 해봤는데 뛸까라는 결과가 나와버렸다. 사실 뛰고 싶다는 생각 따윈 벼룩의 간 속에 있는 박테리아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자니 뭔가 내 자신한테 지는 찝찝한 그런 느낌이다. 일단 정신력으로는 안 된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너 살찐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곤 나 컨텐츠 때문에 살찌우고 있어 라는 변명을 언제까지 둘러댈 생각이야. 바뀌어야 한다. 오늘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의 나도 똑같이 한심한 놈으로 자라게 될 거야. 좋아, 결심했다. 이 달리기를 시작으로 나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한다. 배고파. 이대로 가면 배고파서 사망한 세계 최초 유튜버로 뉴스의 대서특필이라도 날 판이다. 아니 애당초 물가 상승 최고조인 이 시기에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 26살 건장한 남성한테 만원 달랑 주고 하루를 버티렴 라고 하며 내쫓은 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지금 들어가서 집들이 깽판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위장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덤벼라 세상아. 어? 아 맞다 미안 오늘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난 가출을 하게 됐다.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